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철입니다. 자, 2019년 8월 31일 토요경마.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조철의 징검다리, 토요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경마가 끝났고 토요경마입니다. 이제 8월 월말 마지막 날인데요. 야, 오늘 토요경마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야, 고생들 좀 많이 하셨죠? 야, 고생은 고생인데, 4안깟짜리가 두 번이, 마지막 메인 승부 두 개, 8경주, 9경주. 야, 제가 자금 꼭 아껴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진짜 대가리도 그렇고, 한방도 그렇고, 기가 막히게 잡았는데, 어째, 둘 중에 하나 좀 주지. 두 놈이 다, 1-3착, 1-3착입니다. 상한가 두 번이. 아, 그리고, 아쉽게 끝납니다. 8경주 메인 승부도 1번만 스톰 골드 놓고 이빠이 뚫렸죠? 야, 그 2번 철비, 9번 트루벨라, 2번, 9번 갔다가 한방 때려놨는데, 은경이가 또 중간에 갖다 끼면서 우리 상한가를 1-3착으로 한방 밀어내면서 삼복승만 뭐 15배 걸리고 말았었고, 연타 마지막 메인 승부였습니다. 또 8경주 9경주 이것도 남들 전부 뭐 8번 영광의 시크릿이니, 12번 가보데이니, 2번 아르카디아, 2번 아르카디아 놓고 쫙 뚫렸죠. 제가 이거 쌍승식이 아마 한세 답을 나왔을 겁니다. 바로 정도윤이의 9번마 통일한국이죠. 통일한국. 야, 이거 9대가리 놓고 또 9번 2번 한방맞고 또 때려놨더니, 그것도 요번에는 가시나 혜선이가 또 중간에 끼면서 또 1-3착으로 밀어냅니다. 8경주는 은경이, 9경주는 또 혜선이, 이 여자애들 가시나들 둘한테 완전히 망가졌는데요. 야, 이 메인 승부 두 개, 8경주, 9경주. 어쨌거나 저쨌거나 1-3착도 이게 실력입니다. 조철이 한타 부족한 실력인데, 이거 뭐, 조잡고 반성해야죠. 야, 오늘 그거 이외에 1-3착이 무려 몇 개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게 안 풀리는 날 전형적인 또 스타일인데, 아무튼 8경주, 9경주 메인. 제대로 보고 제대로 때렸는데, 아, 딱 한타가 부족했습니다. 한타가. 뭐 오늘 적중경주 한 4개 정도가 있었는데, 마지막 8경주, 9경주 메인 2개, 1-3착 2개. 아무튼 뭐 이런 게 경마입니다. 이런 게 경마고, 아쉬운 거뭐 계속 버스 지나간 다음에 쳐다보고 있어봐야 호구되고. 제주 1경주 6번, 7번이었죠. 6번, 7번. 참보배 7번 전용노을. 8.9배. 뭐, 쌍승식은 한 15배 정도 나왔는데, 이게 삼복승이 제대로 걸렸어요. 4번마 흥부세상. 6번, 7번, 4번. 삼복승이 48.4배 나왔죠. 한 50배짜리 나오고 기분 좋게 먹었는데, 돌돌 말아서. 그 다음 바로 부산 이경주. 5번, 8번. 8번, 5번. 반지의 전설의 I'm Your Passion. 거기에 9번마 전설의 불꽃 3복까지 한 4배 나왔던 것 같습니다. 3복승은 한 7배 나왔고, 자, 제주 이경주 오늘 첫 번째 2급 승부였죠. 2번 5번 대끼리 준대끼리 싹 꺾었습니다. 3번마 1대신화 거기에 또 뭡니까? 뭐가 준대끼리 같은가요? 8번마 쾌속진행인가요? 아무튼 대끼리 준대끼리 바람분과 싹 꺾고, 2번, 5번, 정면 승부에 갑오신화 9.3배. 깔끔하게 짭짤한 중배당으로 갖다 때려 먹었고요. 자, 부산 오후경주도 8번 원더풀 모닝, 5번 그랜드 영웅. 뭐한 8배짜리 나왔는데요. 복승식 4배. 자, 아무튼 적중은 요거고, 나머지 1-3착, 1-3착이 오늘 한 대여섯 개 나온 것 같은데. 아, 그중에 진짜 열받는 게 8경주, 9경주 메인 승부. 한방한 방, 완짱, 완짱. 자, 우리 조철의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이
8경주, 9경주 기대를 많이 해주셨고, 또 현장 예상 음성도 많이들 들어주셨는데, 오늘 문자도 많이들 오셨는데, 야, 이 8경주, 9경주에 역시 조철이구나. 조철, 역시 조철 스타일이구나. 칭찬 두번 들을 거를, 이놈의 가시나들 두놈 때문에 망가졌네요. 야, 아무튼 뭐, 죄송하고요. 뭐 어쩌겠습니까? 메인승부 1, 3차, 메인승부 1, 3차, 8경주, 9경주. 이게 생각할수록 뚜껑 열리는데요. 아무튼, 빨리 잊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조금 손실 좀 분명히 보셨을 건데, 조철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8월 월말 경마, 멋지게 또 마무리하면서 8월 달 보내겠습니다. 자, 8월 31일 토요 경마. 자, 오늘 승부처 초반에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 3. 초반에 2경주, 3경주 때려 먹고요. 중후반에 7경주, 9경주, 12경주. 그다음에 제주 경마가 이게 5경주, 8경주가 아니고 6경주, 8경주입니다. 이게 CG가 지금 잘못됐는데. 자, 6경주, 8경주, 제주 경마.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3경주, 9경주, 12경주, 제주교차 8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갑니다. 자, 뭐 각설하고 아쉬운 거 빨리 잊고요. 자, 토요 경마 무조건 때려 먹겠다.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좀 아쉬웠던 거 우리 유튜브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 자, 오늘 토요 경마에서 조철이 시원시원하게 한 구라 때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 C형 경주고요. 자, 2경주에 초고 홈런 한방 때리겠습니다. 달러 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홈런 한방 때리는데요. 자, 이게 혼전 접전이에요. 2번 백색 광채부터 3번 백스핀, 5번 시티송암, 8번 비제니스, 9번 올 마이 퀸, 11번 그린파크, 12번 대대손손. 야, 이거 한 7마리 정도가 엎치락뒤치락 빨리는데. 자, 그중에 문세용으로 기승기수 교체한 8번마 비제니스가 덜덜한 편성이기 때문에 뭐 문세용까지 바꿔놓고. 자, 얘가 분명히 대가리 팔릴 건데, 얘가 대가리 팔려도 현장에서 대끼리 배당이 한 8배, 10배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8배, 10배. 자, 아무튼 뭐 훈련은 잘해놨고 문세윙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자, 8번마 비제니스도 기실 따지고 보면, 자, 훈련시 모습은 짱짱한데 실전에서 조교시 모습이 제대로 안 나오는 놈입니다. 직전 데뷔전에서 다나카 기수 같다고 조금 끝걸음 좀 보여줬는데, 자, 문세윙 탔다고 대가리 팔린다. 자, 잘 걸렸습니다. 자, 이번 경주 기승기수가 직접 발주연습까지 해놓으면서 늘어난 경주거리 1300 경주거리가 딱 걸린 아나짜리 한 놈이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합니다. 자, 8번마 비제니스가 대가리 팔리는데, 뭐 8번마 비제니스까지도 배팅권에 충분히 안고 갈수 있는 짭짤한 배당짜리 쌍승식까지 노리면서, 자, 요 놈이 발주만 잘 나오면 그냥 쌍승식 대가리까지 꽂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자, 2경주요. 자, 2번마 백색 광채도 거세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인데, 흙만 안 맞고, 김여정이가 날라 들어오면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고, 3번마 백스핀이라는 마필도 안토니오로 바꿔놓고 실전 경험 쌓여가면서 훈련시 모습 좋습니다. 자, 최용구 마방에서 5번 시티송암하고 문세영이의 8번 비제니스가 같이 나왔는데, 자, 요거 5번마 시티송암도 멀로깃으로 또딱 바꿔놨죠. 멀로깃으로 바꿔놔서, 자, 요것도 한칸 날릴 수가 있겠고. 자, 8번 비제니스 있고요. 9번마 올마이퀸도 뭐요 방춘식이가 직전 경주에 짭짤한 배당으로 인코스 파고들면서 2차기 성공을 했는데, 다시 한번 상태가 좀 올라와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 외곽에 또두 마리죠. 11번 그린파크, 12번 대대손손. 자, 이런 마필들도 외곽에서 가마치기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자, 이거 어느 놈 하나 쉽사리 나 대가리요 하고 자신 내밀 수 있는 그런 놈이 없지만,
조철이 눈깔에 걸린 달라박스 대가리. 자, 요 놈은 대가리 왔다. 발주만 제대로 나오면 쌍승시까지 분명히 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 이경주가 배당판은 부엉 떠있는 그런 배당이겠지만, 대가리만 잘 세우면 무조건 한구라 때렸다. 자, 초고 홈런. 쌍승시까지 한방 때릴 테니까요.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자, 바로 다음 연타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000m 별정 A형. 자, 2세 마필들 10마 게임입니다. 상금 많은 10마 게임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때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최대 승부처. 자, 예측권 20장 한방 시원하게 때려서. 자, 오늘 금요경마 좀 아쉬웠던 거 이거 3경주에서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때리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 역시도 29조 배우준 마방에서 지금 5번마 블루킹이라는 마필이 능검시 능검 잘 받았고, 자, 29조 조제로 마방, 아, 조제로 기수 뭐 승부이지 만땅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얘가 능검 받은 다음에 훈련은 잘 시켜놨는데 출주 공백이 좀 깨져 있어요. 자, 뭐 주행 자세도 괜찮고 5번마 블루킹 능검시 선행력도 보여줬고. 자, 그런데 이거 10마 게임입니다. 혹시나 어떤 놈 하나 툭 튀어나가서 선행 까고 나가면 5번마 블루킹, 자, 이것도 갈 길 잊어먹고 흙 맞고 미친 척하고 버벅될 수도 있는 게 바로 10마 게임입니다. 완전히 너도 나도 지금 강대가리로 팔리고 있는데 능검 기록만 보고. 자, 요놈의 허를 찌르러 갈 한 놈이 보이고, 자, 물론 5번마 블루킹도 좋지만 완짱으로 갖다 때릴 놈 달라박스 대가리는 따로 있고요. 이놈도 능검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주 기록이 좀 밀리기 때문에 이놈이 지금 배당판에서 좀 밀려 있는데, 자, 아마 내일 좀 바람이 좀 불 거는 같은데, 자, 뭐 불거나 말거나 5번마 블루킹 뒤를 돌려놓고 조철의 달라박스 쌍승시까지 노리는 달라박스 대가리 기승기수도 제대로 앉아놨고, 자, 요놈도 훈련 잘 해놨습니다. 혈통도 좋고. 자, 5번마 블루킹 때려잡으러 갈 달라박스 쌍복 대가리 한놈 놓고, 자, 블루킹을 뒤로 돌려놓고요. 여기에 붙여서 한방 때릴 놈도 안앞자리에다 한방 붙여서 때릴 겁니다. 비록 경주거리가 1000m지만 뒤에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충분한 그림이 나오는 잠재력 풍부해 보이는 한 놈이 또 있습니다. 자, 달라박스 대가리에 고놈을 붙여가지고, 자, 일단 중배당으로 한방 때리겠습니다. 달라박스 대가리에 안아짜리 하나 붙여가지고 중배당 한방 걸리면 무조건 상한가입니다. 이건 최소한 한 15배 20배 이상 나오는 한방짜리 상한가짜리 한방 때리고 갈 테니까. 자, 3경주 걸렸습니다. 이거, 자, 5번마 블루킹이 대가리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 쌍복 대가리. 자, 최대 승부 메인 승부 첫 번째 메인 승부 샹깐방 때려 조집니다. 자, 3경주 자신있게 조철 스타일로 한방 때릴 테니까. 자, 현장 예상 놓치지 말고 조철하고 시원하게 한구로 하시자고요. 자, 3경주 메인 승부 샹깐방 때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중후반부로 넘어가는데요. 과천 7경주입니다. 자, 오늘 총 12개 경주가 펼쳐지는데 과천 승부처 딱 5개만 골랐습니다. 야물딱지게 때려 먹으려고.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7경주입니다. 자, 국산 4군의 1000m 핸디캡이고요. 자, 이번 7경주 역시도 또 달러박스 보입니다. 오늘 토요경마 승부처 올 달러박스입니다. 인기 대가리 놓고 때리는 승부처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자, 그만큼 오늘 인기 1위가 또 여지없이 부러질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금요경마 역시도 조철이 대가리 팔리는 거 뒤로 돌려놓고 가면 여지없이 부러지죠. 비록 적중하고 연결이 안 되고 뭐 1, 3착으로 삑사리가 나고는 말았습니다만은, 자, 남들이 인기 1위 보는 거 조철이 불안하다 돌린다 그러면 50% 이상은 꺾어집니다. 자, 이번 경주 이혁이가 지난주에 잘 탔죠, 일요일날. 자, 이번만 라온 스톰. 자, 이혁이하고 사대도 맞춰봤고, 자, 조재로 기수가 더 많이 탔었는데,
자, 이번 경주 직전 경주 조재료가 아쉬운 3착이었습니다. 자, 이혁이를 불러놨는데 1조 박정권인에서. 자, 2번 마 라온스톰. 뭐 인코스 이점에 선행출하해도 좋지만, 자, 2번 마 라온스톰을 또 때려잡으러 갈. 비록 단거리 1200이지만 직전 경주 끝걸음, 뭐 앞에 갔다 뽀로록하고 잡혔던 마필인데요. 2번 마 라온스톰. 자, 기복은 있지만, 자, 이번 경주 제대로 칼 갈고 나오는 놈, 단거리 1000m에면, 자, 이놈이 쌍승시까지 한번 대가리 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전 인기도 보니까요, 종합, 인기도 보니까 이게 인기 순위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인기 대가리도 아니고 2위도 아니고, 조철이 대가리 보고 있는데, 이런 거는 당연히 때려야 된다 그랬죠. 남들이 안 보고 덜 보는데 조철이 세게 본다. 그런 게 바로 승부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2번 마. 라온스톰을 때려잡으러 갈. 경주거리 1000m. 4군 1000m 이 정도면. 자, 이놈이 앞에 까고 나갈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액면상 2번 게이트에 라온스톰이 스타트가 발군이기 때문에, 자, 요놈이 대가리 까고 선행받을 것도 같지만, 느닷없이 요놈이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 자리가 선행 갈고 나갈 수도 있어 보이는, 자, 그런 그림입니다. 발주만 제대로 꽂아 나가면 느닷없이 2번 말 라온스톰 갈고 넘어가면서 대가리 팔리는 2번 말 라온스톰이 꺾어지면서 나오는 배단까지 자 시원하게 한 구를 할수 있는 그런 경주가 바로 7경주입니다. 자 너도나도 인기 1위 보는 2번 말 라온스톰. 자 조철이 분명히 불안한 인기 마필로 인기 대가리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2번 말 라온스톰을 때리고 놓고 때리는 그런 경주가 아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단거리에 딱 걸린 놈, 기승기수, 등짝까지 제대로 앉아가지고, 칼 갈아놓고 있는 놈이 안 팔리고 덜 팔린다. 자, 7경주. 시원하게 배당으로 한방 때리겠습니다. 라온스톰 한방 붙여갖고 일단 뭐 때리는 그림인데, 현장에서 상황 보고 2번 말 라온스톰 돌려놓고 중배당 먼저 한방 때릴 수도 있습니다. 자, 7경주. 현장까지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현장에서 조철이 컨디션, 배당판 흐름, 야물딱지게 살펴가지고, 주력 한 방으로 상한가 한방 때려 먹을 테니까요. 자, 7경주는 달라박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 자, 이제 후반부 메인 두 개, 9경주하고 12경주입니다. 자, 먼저 9경주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혼합 4군의 1200, 별정 B형이고요. 야, 요거 예측권 20장 1000만원. 돈 찾아가십시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자, 이 메인 승부라는 게 그래요. 오늘 금요일 경마 8경주, 9경주가 1-3착, 1-3착 두개 마무리가 됐는데, 둘 중에 하나만 걸렸어도 오늘 지지 않는 그런 게임인데, 조금 아쉬움이 좀 남았지만, 경마라는 게 그렇게 1-3착으로 삐딱선 탈 때도 있지만, 부르면 부르는 대로 배당에 관계없이 완장으로 갖다 꽂는 게또 경마입니다. 자, 그런 게또 조철 스타일이고, 자, 오늘 토요 경마 조철 스타일로 한 방씩 때려낼 테니까. 자, 요거 9경주도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이것도 배당판 대가리 2번 마 쏠리 마제스틱입니다. 자, 이 마필이요. 지금 레이팅이 꽉차 있습니다. 쏠리 마제스틱. 정정이가 타고 대가리 한번 쳤는데 직전 경주 이빨 팔리고 김영근이가 타고 3착입니다. 자 외곽에서 그런대로 잘 타냈는데 자 다시 한번 용근이한테 기회를 줬습니다. 33조 서인석인에서 자 2번 마 쏠리 마제스틱 대가리 너잘 걸렸다. 너 대가리 팔려라. 대가리로 팔리든지 말든지 자 요런 거는요 편성을 잘 봐야 되는데 자, 이번 마 소울리 마제스틱이 싸워왔던 상대들이 그닥 뭐 세다는 그런 느낌이 안 오죠. 같이 싸워왔던 상대, 뭐센 놈들 틈에서 그 정도면 잘 뛰었다. 뭐 이렇게 보이겠지만 소울리 마제스틱이 싸운 상대가 직전 경주 마이오크의 문학인어 얘네들한테 졌습니다. 뭐 라이징 앤선 고고비 이런 마필들한테 이기고 마이오크한테 깨졌어요. 마이오크한테. 자, 이번 경주 2번 마 쏠리 마제스틱 충분히 부러질 확률 50% 이상 본다.
자, 당연히 메인 승부 한번 들어가야죠. 자, 이번 마 소울리 마제스틱을 깨러 간, 때려잡으러 갈 달라박 산놈. 자, 샘편성에서 뛰었습니다. 이게 아마 내일 현장 가면 바람이 좀 불까요? 바람이 불어도 아마 1번 말 라온 패트릭하고 2번 1번이 대길이 갑니다. 이거 영어입니다. 이게 1번 말 라온 패트릭도 인코스 이점에 선행 트라이는 좋지만 자, 그래 봐야 이거 국산마고 승군마입니다. 국산마의 승군마가 곧바로 갖다 때리겠느냐. 2번 1번 1번 2번 대길이 맞건 팔리는데 뭐 대끼리 맞건 두 배가 나오든 점배당이 나오든 단돈 10원도 안 산다. 너나 많이 사세요 하고. 자, 우리가 노리는 달러박스 쌍복 대가리는 따로 있다. 1번 2번 2번 1번 두 배 세 배짜리 대끼리 시원하게 부러질 겁니다. 대끼리에 단돈 10원도 안 들어가는 두 번째 메인 승부 구경주. 자, 달러박스 대가리 한 놈 놓고 시원하게 아나짜리까지 999 고배당은 아니더라도 한 5,60배까지 터트릴 놈 한 놈까지 낑겨가지고 자, 요거 구경주 메인 승부 요런 건 삼복승까지 돌돌 말아 엮이면 삼복승까지 999로 한방 갖다 꽂는 거죠. 자, 구경주는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2번 소울리 마제스틱 대끼리 대가리 팔리고 1번 라온 패트릭이 대끼리 가는데 자, 두 놈 다 부러질 수도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구경주 메인 승부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예측권 20장 1,000만원짜리 벤스한대 때리러 갈 테니까요. 자, 구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조철 스타일 시원하게 한방 날리겠습니다. 자, 현장 예상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마지막 경주 12경주입니다 자, 2등급의 1200 핸디캡. 자, 요것도 역시나 대가리가 불안한 달러박스다. 구경주 메인 승부하고 비슷부리합니다, 이것도. 자, 계속 센 놈들 틈에 싸우고 대상 경주 나갔고, 자, 7번 마 피닉스 선 대가리 팔리죠. 거기에 최근 4연타 때렸나요? 9번 마 최강스타. 자, 적정거리죠, 1200. 힘차고 있고, 다비드 탔고. 자, 7번 9번 뭐 당연히 대끼리 팔릴 겁니다. 그러나 자, 이번 경주에 조철이 노리는 한 놈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아마 그거 세 마리로 엮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어쨌거나 저쨌거나 경주거리가 이게 1200입니다 1200 1200이기 때문에 분명히 변수가 있다. 앞에 가는 놈들이 2번 땡큐 찰리, 3번 야오 스마트 캣, 7번 마 피닉섬. 2번, 3번, 7번인데 용근이가 스타일상 선행 조지고 나가겠죠. 선행 못 가는 순간 이거는 조철이가 항구라 하는 겁니다. 7번 피닉스 선이 선행 비빈다든지 선행 못 가는 순간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만간의 상한가로 마지막 12경주까지 항구라 하는데요. 자, 액면상 7번 피닉스 선, 뭐 9번 최강스타, 4연속 때리고 있는 놈, 센 놈들 편성에 나간 놈, 자, 7번 9번 깨러 간 한 놈, 허를 찌르는 한 놈, 또 조철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 놈 잡아냈으니까요. 자, 그 놈을 대가리로 놓고 갑니다. 그 놈을 대가리로 놓고 아마 근소하게 7번 마 피닉스 선이 대가리가 갈 것 같은데 구멍수도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조철이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가는 마필 시원하게 쌍승시까지 한 바퀴 잡아 돌릴 놈인데 자,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처. 자, 마지막 12경주도 벤스한테 때리는 메인 승부니까요. 자, 12경주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제 제주교차가 6경주하고 8경주입니다 제주교차가 6경주하고 8경주인데요 자, 먼저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 자, 제주마 4등급.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자, 인기순위 대가리 팔리는 놈이 9번마 삼다장군이죠. 최근 3연속 입상에 자, 이게 4등급으로 승급했는데
58km, 2km 덜어줬고. 야, 이것도 제주 마필 문현진이. 이게 승군마 외곽에서 그렇게 호락호락 얘네들이 주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승군전 신고 한번 할 확률이 많다. 9번마 삼다장군. 자, 이거는 들어와도 후착으로 본다. 들어와도 후착으로 본다. 대가리 팔리는 9번마 삼다장군 쌍승식까지 노리면서 직전에 바닥치다가 이제 방구 한번 꼈습니다. 경주거리 1000m, 경주거리 경험도 잘 쌓아놨고 잠재력 있고 기승기수 제대로 앉았고. 자, 현장에서 요거는요 체중이 좀 붙어야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요거 체크해 놓으십시오. 조철이 노리는 한놈 현장에서 체중만 이상이 없으면 조철이 예정대로 쌍승식까지 뒤집어 가지고 한 방으로 갖다 때려 조집니다. 자, 제주 육경주 인기 대가리 팔리는 승군마 9번마 삼다장군이 아니고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 대가리. 자, 이놈이 대가리 왔다. 자, 요놈을 대가리 놓고 한방 씨를 먹으러 갈 테니까. 자, 육경주 제주 경마 육경주에서 시원하게 한 구라 때리겠습니다. 한방 막권으로 주력 한 방으로 때릴 테니까. 자, 육경주 오늘 첫 번째 제주 승부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제주 메인 8경주입니다. 제주마 2등급 1200 핸디캡 오늘 제주 메인인데요. 자, 오늘 뭐 달라박스가 이게 드글드글합니다. 자, 8경주 역시도 자 대가리가 또 뒤로 돌려놓는 그런 승부처입니다. 제주마 2등급 1200인데 자 12번마 아라입니다. 아라 6월달 7월달 8월달 다 조철과 우리 유튜브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세구라 해줬던 놈인데 직전에 무너졌죠. 자, 이제 56에서 부담도 또 57로 하나 또 올려놨습니다. 자, 암말인데 암말 3세짜리 알아. 자, 2등급까지 올라와가지고 직전 경주에 이제 2등급에 약간 한계가 좀 비쳤는데 자, 이번 경기 이게 또 직전에 아쉬움이 좀 남았다. 대가리가 팔립니다. 대가리가 팔리는데 자, 기존 2등급 마필 중에 한 놈, 직전에 외곽 뺑뺑 돌다가 아쉬움 남긴 놈 하나. 자, 대가리는 12번마 아라가 팔리지만, 자, 이번 경주 아라가 대가리 팔리는 이 정도 조판이면, 자, 분명히 기승기수도 제대로 안 줬고, 기승기수하고 이 궁합이 잘 맞는 놈인데, 자, 비교적 약한 상대 만난 요 놈이, 자, 상한간방 때릴 절호의 찬스를 만났다. 자, 그래서 8경주, 제주 8경주가 메인 승부인데요. 자, 요거 12번마 아라. 물론 아라에다가 일단 한방 주력 갖다 때릴 겁니다. 하지만 대가리짜리 12번마 아라가 부러지면서 나오는 중배당, 꽃배당까지 노리는 제주 메인 승부 8경주입니다. 시원하게 상한간방 요것도 걸려 있는 것 같으니까 제주 8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제주 경마 8경주 벤스한테 때리러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월 31일 8월 마지막 날이죠. 토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 공부 좀 해봤는데, 이 생각할수록 오늘 금요경마 우리 회원님들도 열받죠. 오늘 많은 분들이 문자 신청도 해주셨고 현장 음성도 많이 들어주셨는데, 내일 조철이 무조건 따따블로 싹 갖다 긁어 올 테니까, 역시 조철이구나. 조철 스타일로 멋지게 한 구라 하겠습니다. 기대들 해주셔도 좋겠고, 금요일 날좀 아쉬움 남았던 거. 그래도 뭐, 조철이 촉이 없던 거 아니잖아요. 문자 받고 음성 들으셨던 분들, 좀 같이 아쉽긴 했지만, 조철이 이 새끼가 촉이 없는 놈이 아니구나. 다들 아셨을 겁니다. 자, 요번 경우, 토요일 경무는 1, 3차기, 2, 3차기 아니고, 1, 2차기, 1, 2차기로 갔다 시원하게 꽂겠다. 자,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자, 8월 31일 토요 경마 유튜브 조철 스타일 토요 예상 방송 모두 마치고요. 여러분들도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자, 요거 유튜브 방송 끝나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자, 내일 현장에서 조철도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